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의 남윤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시민문화마당 행사에 초청된 윤태경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마련된 인터뷰 자리라 저희 둘 다 좀 미흡한데 잘 봐주세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윤태경 씨 오늘 공연하게 된 시민문화마당 행사에 초청돼서 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세종청사에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이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제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으신 분들께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영광이고, 제가 세종청사를 교과서에서 봤거든요.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본 곳에 제가 실제로 오니까 막 여행 오는 기분이었고,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날아갈 것 같아요. 영광입니다. 그럼 평소에도 청렴이라는 네. 많이 관심이 있었나요?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듣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항상 그거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럼 윤태경 씨 본인이 생각하는 청렴이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볼게요. 네, 제가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내가 윤태경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변해가는 저를 막 발견하곤 하는데, 그때 어렸을 적에 제가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들, 당연하게 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들과 이런 것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데,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청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청렴고 한번 외치면서 네.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윤태경과 함께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. 국민권익위원회 화이팅!